이종목 후방주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좀 경기 민감주들 좀 하락세 보였고요. 자동차, 2차전지 관련주들의 약세도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 중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오늘은 뉴스닥 유창희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어제도 이 종목을 했습니다. LG화학인데 네. 오늘도 3% 넘게 밀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아랫꼬리가 좀 달리긴 했어요. 어떻게 네. 볼 수 있을까요? 뭐 오늘 이제 어저께는 많이 하락을 했고 네. 오늘도 좀 2차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네. 좀 아랫꼬리가 좀 나오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어저께 외국계 CS증권이 매도 리포트가 나왔죠. 작년 가을에 이제 그 배터리 사업 부분을 네. 밀적 분할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을 때 한번 약간 출렁거림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그때 외국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LG화학을 매수를 해주면서 LG화학의 주가가 100만 원대까지 갔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정반대에 대한 매도 리포트가 나왔다는 것이죠. 네.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어제께 오늘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ESS 관련해가지고 자발적 리콜 이것이 비용이 한 4천억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분에 그 2분기 영업이익을 한 4천억 정도 4천억 초반 예상하는데 결국 이것이 전부 다 충당금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좀 지분을 좀 매각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결국 이제 기업은 분할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에 따른 LG화학에 대한 어떤 메리트는 좀 떨어질 것이다. 작년에 주주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플라스틱 만드는 회사를 살려고 한 건 아니었다.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주가의 하락을 뭐 오늘 같은, 어제 오늘 같은 급락은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반등 자체가 쉽지 않다. 그러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주의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오히려 뭐 다른 SK이노베이션이든 삼성 네. SDI든 이런 쪽으로 좀 더 투자자의 매기가 더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다른 전기차 배터리 쪽이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다시 좀 반등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흐름은 조금 더 지켜보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웨이인데요.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들어서 굉장히 크게 올랐었는데 오늘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코웨이가 뭐 오늘 한 3% 정도 조정이 나왔다가 다행히 조금 낙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지금 렌탈 시장이 계속해서 좀 호황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신가전에 대한 어떤 그 구매 심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렌탈 시장으로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 1인 2인 소규모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소규모 가구들은 특히 젊은 친구들은 어떤 제품을 구매하기보다는 약간 이제 사용하는 쪽, 공유 쪽으로 좀 관심이 좀 많고 네. 그리고 이런 가전기기를 좀 체험해보자 하는 심리가 좀 강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렌탈 시장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요즘 안 되는 렌탈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네, 다 렌트가 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코웨이를 좀 주목하실 부분들은 신흥국 시장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것은 뭐 지금뿐이 아니라 2, 3년 전부터 이미 말레이시아에서 상당히 코웨이가 광고력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렌탈 시장을 많이 좀 확보해 놓은 게 있고 말레이시아 바로 옆에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손에 꼽 상당히 인구가 많고 네. 지금 신흥국에서 부상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런 렌탈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코웨이의 어떤 렌탈 시장에서의 어떤 주목도는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최근에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지난 그 5월 13일에 강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는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